시청자분들 네. 반갑습니다. 근데 지금 재밌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. 뭐죠? 하늘아이님께서 이거 은퇴 방어전 방송인가요? 진짜 누구 한 명 은퇴하면 끝나는 건가요? 라고. 아니요, 그렇지는 않습니다. 누가 은퇴를 해야 조명되는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죠. 송원 셰프님이 이제 시작을 하셔서 네네네. 본의 아니게 이제 이번 주도 뭐 은퇴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실 건가요?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셰프님들이 네. 나오셔서 매주 뭐 네.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은퇴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. 네, 그럼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셰프님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합본한 거고요. 예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 네. 감자전 그 조미료 넣어도 되는지 이렇게 좀 질문이 올라왔고요. 그래요. 뭐 조미료 넣으셔도 괜찮은데 조미료를 안 넣으셔도 굉장히 맛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. 뭐 원하시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제 보니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서 더 많은 이제 궁금증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일단 무엇보다 또 오늘 이 라이브 방송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자, 그 파채에 잔멸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? 뭐, 멸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멸치가 없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, 뭐, 다른 해산물 정도, 해산물로 넣으셔도 되고, 잔멸치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견과류를 좀 갈아서 넣는 견과류 괜찮고요. 아, 괜찮아요. 약간 식감이 단단한. 단단한 식재료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그리고 제가, 저 지금 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, 네네네. 맛술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? 맛술이 없으시면 그냥 술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. 소주를 그냥 넣어도 되는 거죠? 네, 소주에 물을 약간 타주셔야 돼요. 알코올이 굉장히 진할 수 있기 때문에. 네, 물을 약간 타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위스키도 넣어도 되나요? 위스키도 약간 희석을 시켜, 많이 희석을 시켜 준 다음에. 넣지 말라고 안 하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막걸리도 되나요? 막걸리 괜찮습니다. 그 대신 희석을 시켜서. 희석을 시켜서.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맛술이 있다면 맛술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맛술이 가장 좋고요. 네. 네, 맛술 하나 정도는 집에 두시는 게 좋죠. 아, 좋다. 긴 장아찌 보관 기간이 어떻게 돼요? 한 일주일 정도는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신다면 일주일 정도는. 근데 저는 이거 집에 가서 진짜 만들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만들기도 편하고. 너무 맛있어요. 네네. 네. 만능 김장아찌가 될 거예요, 아마. 만들어 놓으시면. 아,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감자전도 했고, 뭐, 파채, 뭐죠 이게? 삼겹바사삭전. 이거에 어울릴만한 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당연히 탁주죠. 막걸리라고 하는 탁주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, 굉장히 기름지기 때문에 소주랑도 잘 어울립니다. 청주, 네. 뭐 이런 청주. 맑은 술들. 막걸리. 네. 막걸리가 없으시면 집에 있는 청주. 청주도 없으시면 소주에 드셔도 괜찮습니다. 삼겹살 대신 목살. 목살은 어떻습니까? 목살 고기 종류 다 괜찮습니다. 베이컨. 베이컨 너무 좋죠. 차돌박이 어때요? 차돌박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. 기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고. 껍데기. 맛있겠다. 껍데기 좋습니다. 껍데기. 껍데기 안 들린다고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. 아니요, 껍데기 좋을 것 같아요. 해보진 않았지만. 네네. 네. 와. 간장 소스에 노른자 넣으신 이유는 뭐죠? 아, 노른자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간장하고 융화가 돼서. 네. 굉장히 부드럽게 감자전을 드실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겉면이 거칠하잖아요.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무엇보다 먹으면서 감자전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. 좋아할 것 같아요.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성분들 생크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드럽고 쫀득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. 아,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규현 씨 손가락 밴드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요리 때문에 다친 건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양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구강 청결제를 뚜껑을 열다가 손이 베였어요. 아, 괜찮으신 거죠? 네, 괜찮은 거예요. 여러분 너무나 또 많이 걱정하셨는데 네네네. 요리하다 다친 게 아니라는 거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. 구강 청결제 뚜껑 열다가 다친 거니까. 네. 네. 자, 그리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. 아, 그리고 남성녀 셰프님이 또 이번에 새롭게 또 가게를 오픈하신다고요? 네네, 이제 가게 오픈이 임박돼 있고요. 네. 편안하게 이제 뭐 이제 네이버 TV에서 나가는 거니까 한번 가게에 뭐 홍보 살짝. 번지수까지 다 얘기해도 되나요? 번지수는 좀 죄송한데 그건 좀 이제 그러면 네. 번지수 앞에 자리만, 까지는 괜찮아요. 네. 강남구 압구정동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. 가게 이름은 아직 오픈이 안 됩니까? 네, 아직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정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가게도 이미 대박이 나 있는 가게인데 또 새로운. 근데 네네. 어떤 분께서 이게 무슨 홍보인가요? 그냥 압구정동이라고.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좀 8월 1일에 아마 네이버에 남성열이라고 치면 뭐 뜰 거예요. 남성열 가게. 뭐 팔아요? 거기서 감자전 팔아요? 이거? 팝니다. 이거 팔아요? 네.
파전 팔아요. 아, 이번에 이제 들어간 메뉴를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주셨구나. 미리 테스팅 한 건 아니고요. 예전서부터 꼭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늘 해본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질문 들었네요. 셰프님 뜨거운 감자 잘 만지시던데. 네. 손에 감각이 없으시냐고 이런 질문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그렇게 올라온 거거든요. 아, 저는 셰프기 때문에 네. 뜨거운 요리에 굉장히 강합니다. 솔직히 아까 생방 때 어땠어요? 아, 제가 요새 살이 쪄가지고요. 손에도 네. 지방이 쪄서 네, 네. 뜨거운 거 잘 몰랐어요. 근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화상에 유의하시고 껍질을 네? 까셔야 됩니다. 형렬 셰프님 2세 계획은 언제인가라고? 2세 계획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까? 네. 네.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2세를 볼 수 있도록. 예. 아니, 웃긴 게 진짜 아까 파채 삼겹 바사삭 전 이름을 어떤 분이 멘탈 바사삭 전이라고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네. 더 기억에 남기 쉬울 것 같아요. 네. 멘탈 괜찮네요. 멘탈 바사삭 전. 네. 아, 좋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또 여기 스튜디오 사정으로 좀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야, 김서율 씨께서 세우 씨 살 네. 너무 빠지셔서 얼굴 라인을 칼 대신 써도 될 것 같다고. 네. 다음에는 제가 파채를 턱선으로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아, 직풍 라이브,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사실 이제 오늘이 3회째입니다. 그래서 네. 뭐 아직까지는, 저희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응원 또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. 좋습니다. 사실 네. 뭐 저희가 또 요리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뭐 예능의 하나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렇게 좀 저희가, 사실 너무 능숙하지만. 네네. 뭐 저도 일부러 떨어뜨린 거거든요. 그래요? 아까 그래요? 잠깐 그 중간 광고 때 형 나 어떻게라고 했죠? 계신 모습이 지금도 써놨네. 아,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? 네, 네, 네. 그런 일들 정말 그 한 시간 내에 요리를 따라가는 또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함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또 귀엽게 봐주시고요. 네. 다음 주에도 재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또 저희와 함께 또 집에서 집콕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주에는 또 여름을 맞아서 정말 시원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예. 네. 우리 또 남상열 셰프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네. 네, 우리 치풍 라이브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 남은 일요일 저녁도 잘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. 네. 치풍 라이브!